1993년도에 데뷔해서 올해로 25년 차 가수 본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셔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기... 얼마 전에 웨딩 사진 떴던데요. 결혼은 옛날에 했습니다. 자녀도 있고요. 올해 나이가 실례가 안 됩니다. 저는 47살입니다. 71년생이요? 빠른이에요. 그럼 호동이 형 친구? 강호동 씨하고 다 친구예요. 친구네 그럼. 반갑 친구야. 아니 아니죠. 싫어한다 싫어요. 이름을 왜 본드라고 지었어요? 제 세대에는 제임스 본드 007 아시죠? 알죠. 네, 네, 007 제임스 본드라고 지었고요. 사실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굉장한 인기가 있었거든요. 137만 장 가까이 팔렸고요. 93년도예요? 네. 야, 우리가 알 것 같은데 그걸 모를 수가 알죠. 없잖아요. 신승훈 씨, 김건모 씨, 그 다음 분이네. 그때 이제 가요 톱10이 그때는 최고의 방송이었거든요. 그때 3-4주 1위를 했었어요. 3-4주면? 저랑 이렇게 나이도 비슷하고 93년도면 저랑 데뷔 연도가 똑같아요. 혹시 저 호동이랑 예능 프로를 같이 한 적이 있을까요? 그때는 사실 그 강호동 씨하고 저하고 이 그레이드가 아니 누가 높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강호동 씨가 아 본인이 본드가 더 높다. 오. 아, 제가 쳐다보기 어려웠어요. 아 뭐. 네. 오. 아, 대단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강호동 씨 완전 신인 MC, 신인 개그맨 막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정도입니까? 뭐 TV 볼 시간도 없었던 거. 대단한 스타가 오늘 또 방문을 했네요. 그 정도로. 그럼 히트곡이 딱 한 곡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앨범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방황을 무려 20년간 하셨어요. 죄책감이 컸죠. 일단 가수를 준비하던 중에요. 분이 네.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못하시게 되면서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정작 서야 될 사람이 자리에 없고 그날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평생 죄인 같았어요. 저. 막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사실 많이 괴로워서 한동안 막 안 좋은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사람 뭐 하지?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 20년이 확 지나버린 거예요. 그 20년 동안 뭘 하셨어요? 네. 뭐 한 7년 동안은요. 산만 탔던 것 같아요. 뭐 히말라야도 가고 화산도 가고 용암 근처에도 가고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방황을 길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셨던 건가요, 그러면? 아, 아니요. 그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웠고요. 뭐 포장마차도 해보고 뭐 농사도 해보고 서빙도 해보고 라이브 카페도 해보고 결국 하고 싶은 건 음악이더라고요. 수상한 가수에 나온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시작한 지 25년이 됐지만 제대로 음악을 하는 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출발! 세 번째 수상한 가수 본드 씨 무대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출발! 감정 잡네. 김장원 느낌도 있고. 풍요 속의 미래. 김부용. 아라비안 나이트. 김준선. 이범학 씨 아니야? 이범학 씨? 아니야. 그분 데뷔가. 내가 중학교 때 했거든. 그럼. 80몇 년도일 거야. 맞아. 술잔 앞에
앉으면 와.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쉬워 지는 별빛 바라보다 눈이 흘러내리네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에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에 사랑이 아니었음을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도 늦으신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에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우와, 내 사랑할 수록 부활. 너무 놀라서. 그래요.
25년 만에 여러분들 곁에 찾아온 김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할수록. 아! 이요. 야.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보고 싶은데 저만에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그냥 좀 청해도 될까요? 와. 사랑할수록. 사랑하지 마시고. 네, 그 사랑할수록이란 노래 저와 형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이제 저는 사실 떠나 보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노래를 안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원하시니까 조금만 그냥, 그냥 이런 노래라는 것만 아시게끔 주십시오.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알수록 멀리 떠나가도록 스치듯 시간의 흐름 속에 사실 이 노래 제가 잘 안 하려고 엄청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요. 사연이 왜 안 하려고 하시는?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네.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저희 형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저는 영광만 얻었던 그런 곡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음악을 준비하던 노래를 좀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하던 상황이었는데 형은 이제 부활이라는 팀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녹음하고 오는 중간에 차를 몰고 오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형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이어받아가지고 무대를 서게 됐는데 사실 그날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정작 서야 될 사람이 자리에 없고 갑자기 형 덕분에 이렇게 확 서는 게 평생 죄인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형이 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한번 무대 정말 프로 무대에 서서 TV 스포트라이트도 좀 받고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엄청나게 커요. 가족으로서 그 쉽지 않은 그런 무대였어요. 설 때마다 너무 죄책감과 미안함이 커가지고 못 서겠더라고요 무대. 그래서 다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형님께서 높은 곳에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손사래를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래는 네 노래다. 용기 내서 그 노래를 아끼지 말고 또 꼭 이 형을 위해서라도 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드리고 용기를 드려라. 제가 이제 새로 출발하려고 지금 이 무대를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대가 저한테 엄청 긴장되고 부담스럽고 떨리고 사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또 환영을 해주시니까 사랑할수록이라는 노래도 가끔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또. 네? 그리고 제가 그 하현우 씨 이 후배를 제가 보고 제가 힘을 얻었어요.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게 물건이 한 명 나왔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렇게 후배가 저렇게 갈고 닦아가지고 나와서 무대에서 이렇게 락이라는 음악을 또 펼치는구나 이것에 제가 감사하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선배님 기운도 받으시고 또 후배님의 기운도 또 같이 또 후배의 기운도 받으시고 올바라 TV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예.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사실 이만한 가수가 아시아에서 찾기 힘들죠. 와.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저 혼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사실 밴드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 음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이 마이크를 잡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처음에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난 불량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희망 같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선배님에게 이런 또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저도 많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를 겁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엄청 감사하다니까. 예. 선배님한테 막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없어요? 아, 그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현우 씨 이제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프로 속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부활 노래를 하나 골라봤어요. 비와 당신의 이야기라는 노래를 한번 골라봤어요. 이 노래는 알아요? 이건 더 오래된 노래인데.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에서. 아, 그래요? 이 노래는 제가 즉석 제안을 해도 될까요? 하연우 씨랑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Let's go! 네, 근데 왜냐면 지금 어제 선배님, 왜냐면 그 오늘 이제 이틀 전에 연속 콘서트를 해가지고 지금 온 상태가 사실. 근데 예, 근데 선배님께서 또 사람을 해야죠. 네. 최고의 콜라보.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또 다시 우리 제이 씨를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네, 일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김제이 씨와 그리고 하은이의 콜라보 한 분에서 큰 박수로 채워봅니다. 야, 이건 제가 역사와 현재의 만남. 또 선배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안 잡는 것도 후배가 아니니까. 안 잡는 것도 후배가 아니니까. 눈에 비 맞으며
내어 기억하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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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아, 아닙니다. 고마워.